금붕어는 뭐 2편으로 만나실 거라면서요. 네. 금붕어에 대해서 질문이 많잖아요. 금붕어에 대해서 네.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쭉 지나가면서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이쪽은 이제 뭐 니들 보시는 태국 오란다예요. 태국 오란다. 네. 저런 애들 얼마예요? 요 정도 애들은 이제 뭐 15만 원 정도. 15만 원. 네. 아래는요? 아래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된 이제 난주 아이들인데. 난주가 중국이랑 태국의 태형이 다르죠? 태국 같은 경우는 네. 얼굴 말해서 좀 뿌띠한 느낌이 있죠. 귀엽고 예쁜 느낌이 있고 중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일단 색감 자체가 태국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되게 선명하고 뚜렷하고요. 또 중국 난주는 일단은 좀 큼직큼직한 느낌이 있어요. 네, 이거 얼마예요? 요거는 이제 15만 원에서 20만 원대. 비싸다.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나오진 않아요. 시즌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는 가을이 오기 시작하면 중국 금붕어들의 시즌이 옵니다. 내년 이제 한 9월 말에서 한 12월 달까지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때만 좀 이제 중국 난주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중국 출신 금붕어들이. 또 금액대 자체는 태국 아이들에 비하면 조금 비싸죠. 하지만 태국은 계속 나오지만 네. 근데 중국 아이들만 좋아하신 분들은 또 중국 아이들 요 스타일의 취향이 확실하신 분들은 그 시즌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딱 색깔 먹어 들어간 것들이 금색도 있고 한 게 딱 중국 스타일 같아요. 네, 중국 쪽 특히 칼리코 계열들 네. 아이들 보면 색감이 엄청나거든요. 광택이? 네, 진한 게 광택도 좋고 여기도 오란다가 있네요. 이건 네. 또 무슨 오란다입니까? 태국에서 수입된 오란다들인데 네. 오란다들의 딱 특징이 요즘 보면 이제 라운드 바디 오! 네, 이런 라운드 바디 아이들인데, 라운드 바디가 일단은 뭐 세계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체형이라고 들었고요. 네. 또 보고 있으면 동글동글하고 귀엽잖아요. 되게, 네. 뭐 밸런스 되게 좋은데? 네. 근데 라운드 바디가 좀 더 불해병이라는 거 많이 걸리지 않아요? 아무래도 라운드 바디 애들이 좀 민감한 건 있어요. 저도 관리를 하다 보면 조금은, 아, 쉽지는 않다 싶은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라운드 타입은 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17만원 같은 경우고, 아까 조아이들도 옆에 아이들하고 비슷합니다. 네.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한다. 네네. 하고 보면 되고요. 네, 요 아이들은 태국 이제 난주들하고 태국 오란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라운드 바디. 네. 조금 유어들이거든요. 요 아이들이 제가 딱 봤을 때 지금 태국 아이들의 딱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딱 대표적인. 확실히 난주가 다르네. 네, 난주 자체가 보면 형상은, 얼굴 형상은 일본 난주의 그 분탄, 솟은 그런 모습하고 좀 흡사하고요. 등선 자체는 또 되게 알맞게 등선이 나와져 있고, 중국 난주는 뭔가 우람하고 둥실둥실한 느낌이었다면, 태국 난주는 그냥 예뻐요. 보고 있으면.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케어 레벨은 제가 봤을 때 적응 전후로 나뉘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초반 적응이 너무 힘들어요. 대체로 이제 겨울철에 들어오기 때문에 초반 적응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중국 개체들은 상당히 어렵고 근데 적응을 한번 딱 시키고 나면 생각하시는 일반 금붕어가 돼버리거든요. 태국 애들 같은 경우는 좋은 애 축양은 가능해요. 애들이 뭐 자라온 환경 자체가 조금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자라보니 적정 수온에서 축양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초반 적응도 중국 애들보다는 제 경우에는 쉽거든요. 쉽지만 이제 사육에 따라서 사육을 하면서 조금은 까다로운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붕어지만 수온에 민감한 부분을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장단점의 차이는 있어요. 네. 가격 알려주세요. 5만원에서 7만원대 사이 아주 저렴한 난주들이라고 보시면 뭐 되고 7만원은 머리가 더 좋고 이런 좀 더 큰 애들이죠. 네, 덩치가 조금 크면 그 정도고. 네, 그 다음에 라운드 바디 요만한 거는? 라운드 바디는 뭐 한 12만원에서 뭐 한 17만원 정도 12, 17인데 아까 그 큰 애가 17에서 20이니까 큰 애가 사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비율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붕어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다고 싸진 않아요. 퀄리티라든지 농장의 네임밸류 하면 브리드의 네임밸류를 어느 정도는 따지기 때문에. 와, 저 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람합니다. 우람해. 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큰 금붕어 처음 본다 하실 정도로 네. 네. 엄청나게 큰 사이즈는 맞아요. 요 아이들도 이제 태국 오란다인데 네. 이제 금붕어 매니아 분들은 다 아세요. 이제 저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아이 빼고는 다리가 다 이제 비피팜
맹불이다가 이제 생산하는 로즈테일 오란다. 쇼 퀄리티 중에서도 이제 큰 사이즈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은 이제 일단은 사이즈도 크고 퀄리티 자체도 좋기 때문에 50만원. 50만원 네. 정도? 50만원 정도 때를 보시면 돼요. 자, 궁금한 거, 요런 타입의 금붕어들이, 사실 금붕어는 검은색이 없잖아요. 네. 색깔이 좀 더 하나요? 아니면 여기 고정된 거예요, 그나마?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바뀌죠? 금붕어는. 바뀔 수도 있고, 근데 네. 저 상태로 계속 가는 애들도 있고요. 모든 금붕어는 일단 기본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색깔이 이전에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분, 금붕어 키우시다 보면 비늘 하면 떨어지잖아요. 네. 그 자리에 그 색깔 절대 안 나와요. 아, 맞습니다. 맞죠? 네, 색소포가 안 자란 거 아시네요. 주연님, 여기가. 금붕어 천국입니까? 네, 저희 예를 들면 옛날에 발락이 여기가 차범의 나라입니까? 예, 아래 여기도 금붕어. 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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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붕어. 여기 일반 고기들 금붕어. 와, 여기가 금붕어 천국이구나. 오, 잠시만, 잠시만. 이게 중국인가? 네, 맞아요. 와, 이거 사이즈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 손이 20cm가 넘거든요. 네, 상당히 큰 편이에요, 손이. 아, 예시 갖고 싶다. 네, 이게 중국 난주의 매력이구나. 그렇죠. 이 덩치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색감 있죠? 네. 요런 거 보셨어요? 너무 예쁘다. 바이올렛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초콜릿 난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초콜릿? 네. 오. 요 바이올렛 계통들이 되게 다 6호하고 분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는. 분탄이 뭐예요? 분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튀어나온 거? 네, 코앞에 달려 있는 요 두 쪽을 코. 분탄! 이야, 진짜 이거는. 너무 잘 팔리겠다. 근데 요 아이들은 비싸요? 비싼 걸 떠나서 안 팔렸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럼 이수조 앞에 많이 계시겠네요. 항상 처음 오셨을 때도 제가 여기 있었지 않나요? 원래 보물을 숨겨놓지 않습니까? 네, 보여주기 싫은 거죠. 얘는 눈을 못 떠냈다. 엄청납니다, 요런 아이들. 이게 얼마입니까 근데? 요런 아이들은 비싸죠. 120? 아,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요. 아까 그 쇼 퀄리티 오란다들하고 비슷해요. 한 50? 네, 50, 60 정도. 금붕어는 제가 뭐 사랑하다시피 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갖고 그러니까. 싶다. 테드 이거 나 사고 안 돼? 네. 둘, 넷, 여섯. 300이네요? 네. 둘, 넷, 여섯. 진짜 예쁘다. 네, 엄청나죠. 금붕어가 그 매력입니다. 업자인 제가 봐도 매주 보는 새로운 아이들이 놀랄 정도인데 고객님들이 보시면 얼마나 더 신기하고 놀랄까. 아, 나 저 난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중국 난주하고 그 매력 있다. 네. 이 태국한테는 또 느낄 수 없는 매력이거든요, 요 아이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친 것 같아요, 좀. 예. 요 아이들한테 한번 빠지신 분들은 못 헤어져 나갑니다. 이거 이 색깔, 이 색감. 예. 딱 중국스러우면서 아시아스러워요. 예. 딱 보면 동양, 예. 뭐 수묵화나 뭐 좀. 이거만 키우신 매니아들 있겠네요. 많죠. 사장님, 고객님 중에서. 많죠. 빨리 이거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제 SNS를 안 하시니까 전화를 드려야 돼서. 예. 일단 저 좀 즐기고 나중에. 아, 일부러 연락을 먼저 안 드리는 거구나. 네, 저 좀 그분도 연락을 바로 상하니까. 그렇죠. 돈 쓸만 해요. 이거 손님 집에 초대하고 나서도. 네. 물고기 관심 없는 손님도 이건 좋아할 것 같아요. 놀랍니다. 무조건 놀랍니다. 이 정도는. 이게 누가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팔라고, 저 뭐, 사장님 팔아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즐기고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보셔야 돼요. 요 아이들은. 아마도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못 지나니. 얘는 어디에요? 요 아이들도 이제 중국. 얼굴 자체가 이렇게 만두 형상을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두난주라고 잘 부르고, 이런 이제 또 백색 타입 애들은 또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아, 여자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이 백설기에다가 콩 두 개 떨어뜨려 놓은 거 같잖아요. 네. 요 아이들도 이제 뭐 15만원, 17만원 사이. 15, 17. 네. 야,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얘가 아까 그 비싼 애 중에 하나겠네. 맞죠? 아무리 여기 다 밸런스 좋아도 등 지느러미 꺾여 있으면 가치가 확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애가 힘이 없어 보여요. 그 맞죠? 네, 보기도 네. 싫고. 보기 싫고, 그거 자르고 싶고 막. 네. 근데 자르면 또 안 되니까. 네. 이거 미쳤네. 잘라봤자 다시 휘어서 자라요. 그래요. 네. 맞아요. 야. 아, 이게 느낌이 중국 애들은 커야 된다. 네. 근데 작아도 중국 애들은 중국 티가 납니다. 나요, 나요. 네, 확실히. 확실히 달라요. 아까 태국, 흰색이나 주황색. 네. 이게 태국이고요. 전형적인 태국 색깔. 그리고 같은 주황색이나 이거 섞인 애들 좀 다르네요. 광택이나 이런 게 느낌이. 아, 달라요. 네, 맞아요. 왜 아라고 그걸 캐치했다? 네. 아, 이거 제가 뭐, 예, 역시 이걸 스케일이라죠. 린 네. 자체, 비늘 자체 하나하나에 좀 뚜렷함이 있거나 있어요. 달라요. 네, 색감 자체가 확 뚜렷하기 때문에. 아, 좋다. 이제 운석 타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화이트 타입이라고, 나 운석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요 아이들도 이제 중국 개체들이고, 이제 여기 보이는 아이들은 이제 단묘란다라고 부르죠. 네, 단미, 예. 위안바오라고도 부르고. 중국 애들이에요? 네, 중국 애들이에요. 위안바오도 10만원 중반에서 20만원대 정도. 와, 진짜 번쩍번쩍 하는 거 보소. 역시나 예쁜 애들은 바로 주인이 나타납니다. 아, 걔는 바로 사가겠다. 사갔습니다. 똑같은 거? 네. 팔린 거예요, 이미? 예, 요아이도 팔렸고, 아까 요아이도 팔렸고. 아, 취향 중인 거예요? 네네. 제가 기본적으로 최소 일주일이고요. 예, 들어오고 나서. 예. 그다음에 제가 자신이 없다 싶은 거는 2주고, 제가 두 달 동안도 가져 있었던 애들이 있어요. 자, 뭐, 이 밑에 근무원들은 왜 밑에 나눠주셨어, 프라베? 아, 요 아이들요? 예. 그냥 예뻐서요. 예? 제가 키운 애들이. 아! 요 아이도 아까 그 중국 난주예요. 예. 중국 난주들인데, 일단 체형. 네. 그 다음에 꼬리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위에서. 물론 뭐 상명관상의 목적이 아니지만, 수조에 들어가겠지만, 꼬리 자체도 좋고, 키꼬리도 정확하게 달렸고요. 이제 요런 요소들이 고전에 난주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나눠놓은 그런 평가 요소들인데, 그 다음에 일단은 이 두상 크기에 대한 체형에 대한 밸런스와 육혹 발달이 상당히 좋아요, 요 아이. 지금 모든 개체를 통틀어서도 요 정도 올라오는 애가 없거든요. 예. 요 아이는 숨기고 싶은 그런 개체. 이거 영상 나가면 팔리겠다. 쪽에 오목 추향에 있던 로즈테일하고 같은 이제 농장, 비피팜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쫙쫙 뻗어 있어요. 얼굴 생김새도 보고. 비피팜 같은 경우는 한 번씩은 제가 이 금붕어도 이목구비를 보나 싶을 정도로 예쁘고 개성있고 특징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매장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네. 두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는데, 두 시간 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이 30분씩 자를지 한 시간씩 잘라서 아무튼 올려드릴게요. 네. 목이 아파요. 지금 새벽 한 5시 됐나요? 지금 시간이 4시 26분. 네. 4시 26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애니멀 TV의 DK. 네. 아톤의 김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멀로우 TV.